궁금한 것만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팬들에서 가장 유명한 모델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대부분 뮤지션들은 스트라토캐스터를 먼저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텔레캐스터의 탄생과 성공이 없었다면 스트라토캐스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원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기타는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모습과 사운드를 완벽하게 이어오고 있으며 컨트리, 블루스, 재즈, 락 음악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기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팬더 USA 특집 2탄, 바로 팬더 USA 텔레캐스터 3대장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팬더는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빈티지 라인과 팬더만의 사운드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현대음악에 가장 잘 맞는 옵션이 추가된 스탠다드 라인을 항상 같이 선보여 왔는데요. 오늘도 가장 현대적인 텔레캐스터 모델과 가장 빈티지한 텔레캐스터 모델을 동시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텔레캐스터, 팬더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60스 텔레캐스터,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텔레캐스터. 이 세 가지 모델을 은총 씨 연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e'll be right back.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그랬지만 저희가 일부러 은총 씨한테 이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뭐냐면은 그 기타와 잘 어울리는 사운드를 한번 연출을 해달라.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물론 이 빈티지 스펙을 가지고 있는 기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현대적인 음악을 연주를 할 수가 있고, 현대적인 옵션을 가지고 있는 울트라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빈티지한 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팬더니까. 네. 하지만은 저희가 좀 더 특색을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이 픽업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가진 기타다 라고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리지널 시리즈라고 해서 빈티지한 음악만 추구해야 되고, 울트라 시리즈라고 해서 현대적인 음악만 추구해야 된다, 요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들 참조를 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텔레캐스터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은총 씨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스트랫도 그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했던 이제 DNA라는 거, 그 원래 이제 이 아이들의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해서 다양한 스타일의 것들이 나오지만 이 팬더의 고유의 DNA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의 정체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기타가 텔레캐스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라토캐스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예를 들면 같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스트라토캐스터와 뭐 다른 뭐 혹시나 뭐 동료가 있거나 이제 아니면 다른 악기점 갔을 때 뭔가 요것도 요런 맛이 있고 요런 게 있네 라는 거를 좀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텔레캐스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텔레캐스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당연히 여러분도 구분하시겠죠. 저도 뭔가 사운드를 치면서 이거 좀 다른 맛이 있네 라고 하지만 그런 이 원래 자체가 개성이 굉장히 뛰어난 악기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거의 정말 미묘한 뉘앙스 차이와 미묘한 톤 차이로, 그리고 플레이 감이라던가 뭐 플레이 감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저는 대표적으로 본 게 넥 두께. 이제 정말 빈티지 방식으로 나온 이제 뭐 약간 커스텀션 모드로 가면 굉장히 이제 노케스트로 가면 굉장히 뭐 빠따내기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를 원하든가, 아니면은 텔레캐스터임에도 불구하고 로우가 굉장히 튀어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정말로 그냥 깡깡깡깡 돼서 약간 와 이걸 어떻게 치지 할 정도로 하지만 그런 사운드를 원해서 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캐스터의 그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다. 오늘 다뤘던 이 세 모델 같은 경우도 각자 뭐 개성이 달랐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악기 관심이 많으시고 어느 정도 조예가 깊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은 특히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텔레캐스터 매니아 분들도 있으셔서 텔레캐스터에서 어쩌면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운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네. 근데 하지만 그분들도 다 동의하실 것이 텔레캐스터는 정말 DNA가 확실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텔레캐스터를 원한다면 그냥 그 텔레캐스터의 어떤 지점을 내가 기타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텔레캐스터라는 그냥 DNA만 확실하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정말 미세한 것들의 차이다, 그걸 보고 내가 이 악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접근하시고 오늘 연주 영상 이런 거 보시고 뭐 악기를 선택하시거나 이 사운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텔레캐스터라는 악기 자체가 은총 씨 얘기를 쭉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수많은 명반들을 들어봤을 때
레스폴의 사운드라든지 스트라토캐스터의 사운드라든지 다양하게 이렇게 들으면 어느 정도 감은 잡히잖아요. 감은 잡히는데 험버커 기타를 들었을 때 이게 할로바디 류일까 아니면 레스폴일까 좀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니면 스트랫 같은 경우도 이게 스트랫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부분이 있다면, 텔레캐스터 같은 경우는 딱 듣는 순간 텔레캐스터다. 텔레캐스터라는 걸딱 깨달을 수 있거든요. 요 부분을 은총씨께서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뭐 참다. 블레르위안 가이드, 블레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